모닝체크 오늘은 이재용 회장의 BBB 이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2년 전 10월 27일 어제였습니다. 그리고 나서 11월 1일, 그러니까 삼성전자 창립 기념일 날 이제 공식 회장으로 취임을 했었고요. 이제 2년이 이제 돼 가기 때문에 한번 좀 그동안의 상황을,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의 부진을 좀 고려했을 때 한번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이 회장이 이제 회장 취임을 하면서 내세웠던 이 모토, 슬로건이 이제 BBB를 이제 잡겠다 이제 이거였거든요. 그 BB의 B는 반도체, 두 번째 B는 배터리, 세 번째 B는 바이오입니다. 그래서 이 세 섹터가 지금 삼성전자의 어떤 모습, 삼성그룹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 평가해 봄으로써 지난 2년간의 이재용 회장의 어떤 모습을 한번 또 평가해 볼 수 있는,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. 첫 번째,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도체는 뭐 요즘 워낙에 뭐 많이들 뭐 관심 있게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좀 부진합니다. 주가만 보더라도 요게 이제 2년 전에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인데요.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59,500원이었습니다.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굉장히 좋았죠. 그리고 올 여름쯤에 88,000, 그러니까 7월 11일 날이었습니다. 전고점이 88,800원 가서 뭐 이때 9만전자는 이제 눈앞이고 뭐 10만전자 이제 가자 뭐 이런 얘기들 그때 굉장히 힘있게 나올 때였는데 그 뒤로 좀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참 이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? 뭐 연일 하락입니다. 그것도 긴 장대 양봉을 연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55,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지난 2년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6.1%가 떨어진 상황인데요. 실적을 또 봐야 되겠죠.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좀 반도체 부분의 실적을 살펴보면 2022년 3분기에 5조 1000억 좀 넘는 영업이익이었던 게 3분기에 9조 1000억 원으로 일단 3분기만 놓고 본다면 43% 영업이익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게 2분기에 비해서 1조 원 이상 일단 줄어든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3분기 실적 자체보다는 삼성전자의 향후 실적에 대한 향후 성장세에 대한 의문이 지금 삼성전자를 끌어내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, 그래서 반도체는 상당히 좀 흐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에 배터리도 보겠습니다. 사실 배터리는 더 좀 어려운 상황이죠. 주가 보면은 삼성 SDI의 지난 2년 전에 주가가 72만 7천 원이었습니다. 자, 보시죠. 근데 24년 10월 27일 기준으로 주가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32만 2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. 무려 주가 하락률이 55%, 반토막 이하로 좀 주가가 떨어진 상황이고요. 배터리 쪽 뭐 캐즘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 때문에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. 이게 뭐 새삼스러운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고 역시 영업이익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22년 3분기 영업이익이 5,659억 원. 그다음에 2024년 3분기,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현재 1,291억 원으로 이게 시장 컨센입니다.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. 근데 사실 이 영업이익조차도 ILE 보조금 받거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이 된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마이너스다. 손실을 내고 있다.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상황인데, 전체적으로 이 배터리 쪽은 굉장히 좀 아직은 이 굉장히 좀 미궁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바이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이오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2년 10월 27일 주가가 87만 3천 원이었고요. 그 다음에 바닥 찍고 6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뭐 지금 뭐 126만 원, 130만 원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 장중 111만 원을 고점을 찍고 조금 내려가긴 했습니다만 106만 원으로 좀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을 해서 지난 2년 동안 주가가 17% 올라갔는데요. 이게 단순히 17%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주가 상승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평가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제 그 점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실적도 한번 보면은요. 예, 2022년 3분기, 2년 전에 영업이익 3,200억대, 그 다음에 2년 뒤 이번에 3,300억대, 약 4%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. 근데 앞서 주가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 실적은 이제 시작이다. 특히 이제 내년 4월에 5공장 완공이 되고 하면 이제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이 생산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매출도 또 영업이익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. 이런 전망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. 정리를 좀 해보면 반도체와 이 배터리 분야는 말씀드린 대로 좀 부진하고요. 바이오는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을 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바이오, 이
반도체는 이제 천대에서 물려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, 그래서 이거는 유지 또 성장시키는 게 중요한 거고, 바이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재용 회장이 본격적으로 회장으로서 취임하면서 힘을 주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근데 사실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2년간 상당히 뭐 발빠르게 여기 다니고 해외에서 주요 빅테크들 CEO들도 만나고 다양한 활동을 좀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. 근데 2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뭔가 뚜렷한 성과를 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. 왜냐하면 삼성이라는 데가 스타트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더군다나 비교 대상이 워낙 뭐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용 회장의 부담도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. 어쨌든 지금 삼성 회장으로서, 그러니까 삼성전자 회장으로서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이 CEO로서 가장 이 큰 위기, 즉 삼성전자, 특히 반도체 부분의 이 어떤 상황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이 부분이 어쨌든 이재용 회장한테는 가장 큰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결국은 이 반도체 부문의 회생 방안을 만들어내는 게 이 회장이 결국은 이제 굉장히 아버지의 그를 뛰어넘는 청초라람을 할 수 있는 기업인으로서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모닝체크 마치겠습니다.